저희 글리썸은 마을 주민과 청년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입니다. 작지만 마을 주민분들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는 공동체 문화 공간입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통하면서 그 환경적인 관심이 좀 표출되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좀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런 가치를 창출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서 이후에도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기자기 예쁜 것들이 많아서 구경만 해도 너무 즐거웠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편안히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나 비누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다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아주 또 작은 일반적인 카페였어요. 근데 이 부평 별꽃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곳에 와보셨던 분들에게는 편안하기도 하고 또 특별하기도 하고 그러면 즐거운 장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쉽게 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는 문화 장소의 기능과 또 부재로 친환경 실험실이라는 그 리빙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